다음은 군악 의장 페스티벌에 함께해 주신 출연진에게 감사패 전달하는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패 전달은 아트밸리 아산의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또 소통하고 계신 박병기 아산시장님께서 전달하실 텐데요. 감사패는 참가자들을 대표해 해군본부 군악대장인 이덕진 소령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멋진 합동군악대를 마지막까지 지휘하고 계신 우리 해군본부 군악대장 이덕진 소령입니다. 시장님께서 감사패를 꼭 이렇게 안아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멋진 장군의 후예들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신 우리 해군본부 군악대장입니다. 감사패 해군본부 군악대 성공적인 아트밸리 아산 제62회 성공 이순신 축제 제1회 아트밸리 아산 군악의장 페스티벌 개최를 위해 노력한 귀 부대에게 아산 시민의 뜻을 담아 감사의 패를 드립니다. 2023년 4월 30일 아산시장 박경귀. 여러분 수고해주신 박경귀 아산시장님과 해군본부 군악대장 이덕진 소령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방부의 협조 아래 우리 전 군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대표로 오늘 합동군악대를 지휘해주시는 이덕진 소령께 감사패를 전달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군악의장 페스티벌을 위해서 정말 소중한 시간 함께해주신 대한민국 군악대 또 의장대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트밸리 아산 제62회 성웅 이순신 축제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이 더욱더 빛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이 멋진 축제를 준비해 주신 박경귀 아산시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폐회사와 폐회 선언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아트밸리 아산시장 박경귀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7만 아산 시민 여러분, 이순신의 도시 아산을 찾아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 이제 지난 3일 동안 펼쳐졌던 아트밸리 아산 제62회 성웅 이순신 축제의 대단원이 막을 내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재개된 이번 축제가 충무공의 기상을 이어받아 고단한 일상을 딛고 힘차게 뛰어오르는 특별한 감동과 희망의 계기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제62회 성웅 이순신 축제는 지난 61년과는 완전히 다른 오로지 성웅 이순신만을 위한 영원한 이순신의 도시다운 축제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산 시민과 전국에서 오신 국민들이 시대와 세대를 초월해서 존경받는 장군의 발자취를 따라서 걷고 뛰고 읽고 쓰고 보고 느끼고 즐기셨습니다. 장군의 위협을 되새기는 국내 최고의 예술 공연의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우리 시민들의 체험의 장이자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3일 내내 전국 최대 규모로 편성된 군악의장대는 장군의 위에답게 다채로운 공연으로 우리 국민들, 우리 아산 시민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진정 그들이 장군의 후예였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군악의장 대원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피를 맞으면서 장군이 걸었던 백의정문길을 걸었습니다.
전국에서 오신 5천여 마라토너들은 대기종목길을 힘차게 달렸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시범단은 국내 최초로 필사 즉상의 공연을 우리 아산에서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댄스팀은 장군이 전법인 박익진 전법의 모티브를 따라서 환상적인 공연을 펼쳤습니다. 칸타타 난중일기와 국립국악원의 이순신 창가는 장군이 숭고한 정신과 가치를 최상의 예술 공연으로 표현해 냈습니다. 존경하는 37만 아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3일간 여러분과 뜨겁게 함께했던 시간들, 열정의 공연을 펼쳐준 군악 의장대와 모든 공연의 출연자들, 그리고 축제 현장 곳곳에서 헌신적으로 자원봉사를 해주신 1200여 명의 여의 서포터즈 여러분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3일간의 축제는 멋지고 장엄하게 펼쳐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찬란했던 3일간의 축제의 폐막과 함께 이제 아트밸리 아산이 명실공히 이순신의 도시로 우뚝 섰다는 것을 국내에 확실히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여러분! 37만 시민과 2600여 공직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이순신 축제를 만들기 위해 하나가 되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어디에서도 하지 않았던 오로지 아산에서 62년 만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독창적인 콘텐츠를 창조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3일 동안 보고 겪었듯이 대성공의 성취를 일궈냈습니다, 여러분! 37만 시민 여러분이 해내셨습니다. 이로써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불굴의 기상이 이순신의 도시 아산에서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3일간 펼쳐진 열정과 감동의 순간들을 가슴에 담고 내년도 아트밸리 아산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와 제2회 아트밸리 아산 군악의장 페스티벌의 개막을 기다리면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소망하면서 성웅 이순신 축제에